와가마마 마사오 후방조이 마사오 상은 일하는 중 마사오님의 자위 첫 경험을 듣고. 얘는 어디서 이런 걸 들어? 아 진짜 미친 거 아니니? 내가 자위 첫 경험 어떻게 알아? 말했잖아요. 어? 말하셨잖아요. 이거 컨셉 아니야 이거? 왜?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내가? 진짜? 아 진짜 웃기다. 아. 마사와 죽돌이의 아브라이야고 만자이 브라자. 감기에 걸렸어요. 예. 네. 감기? 네. 감기 걸린 목소리가 아닌데? 아, 근데 끝물이야. 그러니까 지난주. 지난주. 죽을라 그래. 죽는 줄 알았네. 지난주. 주말쯤? 목요일, 금요일쯤? 이제 목 감기가 좀 왔는데, 약 먹고, 뭐 종합 감기약 이렇게 먹고. 근데 지금? 끝물이야.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예. 왜 이렇게 좋아해? 살짝만 꽉 닫아주시면 돼. 여기 저 뭐야 이게 미츠코? 여기 벙커 지하 1층에 있는 아 예 미츠코죠. 아, 그 꼬치집. 예. 그 미츠코 셰프님이신가 보죠?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젠젠지가 네. 아, 네. 일본어가 아, 가능한 사람이 왔습니다. 아 니혼진 데스까? 니혼노 카타 데스까? 가까이 들고 왔습니다. 아 강코쿠진 데스. 강코쿠진 데스. 강코쿠 노 카타. 아오시고토와 셰프. 시고토유까 마 一応趣味だから趣味とは違いますねちゃんとこちらで仕事してますよあそうですかバンカーでバンカーでキッチンを担当しておりますあねえ우리벙커에서지금주방을담당하시는셰프님이나왔습니다자どうも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や、やんで、うりら、うりら、うりきり방송할때는일본어방송안같은데셰프님이오니까이제일본어방송같은느낌이들어저얼굴을공개해도되겠습니까대중들에게네사제에살아있었어요전쟁관계ないんですか사제에살아있었을까요야사제에살아있었는데사진을찍어서난데텔레아텔레그램텔레에다가왜냐면누가봐도좀니혼진보이そうですね이야이야진그래서이이간지를이느낌을이제청취자들한테야메테구사타이야메테다메다때그러게그셰프님이되게정말 일본에서 일하는 주방장같이 생겼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 머리에 이거 뭐라고 그러지? 두건. 두건 쓰시고. 그래도 딱 이제 수염도 저도 저런 걸 좀 그랬는데 저보다는 이제 한 곱하기 12배. 예. 모공이 저보다한 12배 정도 많으신데. 자, 그래서 오늘 갑자기 그럼 난데없이 벙커의 셰프께서 네뭔가를바리바리음식을싸들고들어오신이유는뭘까네냄새너무좋아요자직접소개해주시죠아 PPL 데스 아, 아일본어아니야 일본인아니라면서요 네자아어떤이유로일단아마이크앞에앉으셨는지소개부터부탁드립니다아대테코이때이와레때네그러니까한국말로해서나왔다고요여기서대테코이때이와레때는나오라고해서나왔다이죠한국말로한국국어때문에가시면예죄송합니다지금한국말보다일본어가조금더익숙해요어진짜요아근데일본에서오신지얼마안된거예요예오래됐는데제가 왜냐면일본에서한국으로돌아오신지오래됐는데친구가없어그래서말을딱히미타리알겠습니다미타리자그러면지금직업은우리벙커에서예벙커에서주방을담당하고있습니다예근데예전에이것부터소개해야될것같아요예전에대학로의벙커에서는
카페에서 그냥 샌드위치 이런 걸 팔았지. 그렇습니다. 무슨 주방이란 개념이 없었잖아요. 아예. 예, 자기 집 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들고 왔죠. 아, 예. 근데 이번에 여기 충정로 벙커 이사 와서 네. 많이 바뀌었나요? 안에 뭐 튀김 기계도 있고 직접 지금 밑에서 주방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요리도 나오고. 예. 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밑에 볼 때 그 손님들이 꼬치 네. 음식이라든지 뭔가 음식을 술에다가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네. 저는 그냥 넘겨짓기로는 이 미치코랑 네. 그 1층에 미치코라는 일본 그 이자카야가 있는 그 저 꼬치집이 있는데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뭐 그 협약을 맺어서 제휴를 해서 네. 안주를 거기서 이제 사다가 이렇게 제공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아닙니다. 아니군요. 아,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미치코에서 사서 드시고, 벙커에서 팔아주셨다고 하면 진짜 곤란합니다. 아. 저희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직접 벙커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먹으면서 하지 뭐. 예, 예. 그래서 오늘, PPL로,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PPL, 광고. 네, PPL입니다. 예, 예, 광고를 위해서 자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진을 일단 찍지. 이걸 찍어서 텔레 공개를 해야지. 이 방송 올라갈 때 저희가 텔레그램으로 올릴게요. 오시면은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아직 가격을 정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가격은 셰프 소관이 아니다. 네. 그렇죠. 맞아. 아, 이게 네, 작은 맞아요. 거는 15,000원, 큰 거는 27,000원인데 지금 저희 앞에 있는 거는 라지 사이즈죠. 네, 라지입니다. 큰 거 27,000원짜리.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뭔지 알겠어요. 감자튀김. 이 두툼한 건 뭐죠? 연어입니다. 무려 생연어. 이게 이름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네. 명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벙커 팀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했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저도 여기 한 표 보탰습니다. 그래, 이름 짓는데? 네, 정식 명칭은 거꾸로 감자를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생연어 튀김입니다. 그거를 다 말하면서 주문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주방에서는 어차피 안 들리기 때문에 아, 상관이 없다. 전에 그런 비슷한 이름 대학로 벙커에서도 팔았지. 그렇죠. 저희가 뭐 주로 이름을 이상하게 짓죠. 뭐 아메리카노를 아에리카노라고 하든지. 아니 그거는 변태를 마사오라고 하든지. 이상하게 짓는 게 아니라 네. 이상한 게 아니라 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왜? 재밌지도 않고 네. 임팩트도 없고. 어쨌든 연어를 뭐 어떻게 거슬러 올랐다는 그건데 생연어를 이거 튀긴 건가요? 네, 튀긴 겁니다. 이게 PCN칩스에서 개발을 한 거죠? 예. 그 메뉴를 염두에 두고? PCN칩스 메뉴 사진이 조만간에 나와 동주로 아마 올라가게 될 겁니다. 아. 작업이 안 되고 있어서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찍었습니다. 맛있습니다. 근데 27,000원 피클도 수제로 만들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만들 예정인데 벙커 주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 많은데 전납 공간이 일단 부족해가지고요. 지금 어떻게든 테트리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테트리스. 테트리스를 열심히 하면 팡팡 없어지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테트리스를 아무래도 그대로 쌓인다는 점. 아, 이건 수제가 아니군요. 피클은 아직까지는 수제가 아닙니다.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라이슈토과 사라이슈톤이 났더라. 소스는 수제라고 들었어요. 네, 타르타르 소스는 수제입니다. 현재. 이걸 수제로 어떻게 만들어요? 물론 마요네즈를 직접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배합을 했다는 소리죠. 그 벙커는 언제쯤이면 문제 없이 돌아갈까? 왜? 뭐 문제 없잖아 지금. 모든 분야에서. 예전에 이 저 아브나인이 온 거 시즌 1이나 아니면 그 딴지 라디오에서 제공하는 다른 팟캐스트 방송을 많이 즐겨 들으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네. 네.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지만 틀지 못하고 네. 녹음을 하는데 더워서 예. 한 30분 녹음하고 한 30분 쉬고 예. 이러질 않나. 그런 또 쇼가이브즈 장애물이 있어야 또 방송이 네.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 딴지 일보 본체는 예. 뻑하면 막히고 그렇죠. 예. 뭐 그러더니 이제는 급기야 주방까지 뭔가 문제가 없으면 벙커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이게 저도 신기한 게 튀김을 했는데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안에 튀김이면은 되게 퍼석퍼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에 연어는 되게 살이 그냥 연해. 연해요. 그게 되게 신기해요. 아재개 그 한다. 연어가 연해. 이거는 뭐 튀기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 왜 어떻게 안에만 이렇게? 네, 기술입니다. 아 그래요.
어, 일본이 또 튀김을 잘하잖아요. 뭐 그런 영향을 좀 받았나요? 일본 했을 때 네. 이자카야에서 4년 이상 일했었고요. 네, 튀김하고 철판을 그때 담당했었습니다. 튀김은 2년 반 이상 했기 때문에 튀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자신이 있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 어떤 배우를 제일 좋아하셨나요? 저는 그쪽으로는 좀 거리가 좀 있는 편이라서. 네. 아, 진심입니까? 네. 그럼 뭘 좋아하셨나요? 애니메이션? 직접 플레이를 직접 하는 거. 나 되게 진지하셔서 아, 역시 이런 거랑 거리가 먼 셰프님이구나 생각했는데 직접 플레이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2D 화면 이런 건 저리 가라. 예, 2D 또가 3D 또가 막 함께 넣고. 알겠습니다. 마사인이 하루 것도가 스키다 때 이 것도 됐네. 우리랑 같이 방송해도 되겠는데요? 이 새로운 메뉴를 만들 때마다 항상 출연해 주시면 저희 이렇게 잘 먹으면서 네. 일본어 방송도 하고 그리고 그때는 어떤 구체적인 플레이를 하셨는지 네. 그걸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플레이의 종류とか 플레이 종류? 네, どこで 플레이 したか 상대는 어땠나? 네. 상대가 아니라 상대의 반응.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제 이름 다시 얘기해봐. 뭐라고? 거꾸로 감자를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생연어 튀김. 그러면 네. 이렇게 하자. 그런데 좀 드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좀 드시고. 거감. 아, 저 먹어봤어요. 네, 저희 아, 맛보셨어요? 네. 저희 한 두 시간 동안 방송하면서 다 먹을 거예요. 거감 힘연. 거감 거고 저 아 줄임말도 어렵다 이건. 여러분들 거꾸로 감자와 연어 세트. 네. 예, 연어 튀김. 네. 예,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27,000원이고요. 예. 스몰 사이즈는 15,000원인데 이게 스몰 사이즈는 한 몇 명 정도가 먹을 수 있을까요? 1인분 메뉴로 개발을 한 건데 실제 스몰 양은 스몰 사이즈라고 두 명이 충분히 먹고 납니다. 그렇죠. 보통 안주로 먹으면 왜냐하면 지금 라지 사이즈 27,000원짜리가 4명이 먹게도 3, 4인용인 게 예,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건데 이게 소스도 맛있고 연어가 정말 부드럽네요. 네. 제일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다. 뭐요? 이게 항상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에?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 몇 시간부터? 아, 그래? 제가 출근하는 시간이 4시 반인데 네. 4시 반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준비를 합니다. 보통 드실 수 있는 시간 5시 반이나 보통 6시로 잡고 있습니다. 6시부터? 6시부터 11시 반까지. 그때 오시면은 맥주랑 같이 드시면 되겠네요. 아, 맥주도 되게 맛있잖아요. 궁합이 찰떡이겠다. 그러니까 맥주엔 튀김이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튀김 저희가 만드는 튀김에서는 필스너랑 잘 어울립니다. 지금 현재는. 솔직하셔. 네. 네. 뭐가? 네, 필스너 라거 계열하고 잘 어울리기 때문에. 아, 맥주 얘기군요. 네. 일본식 튀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라거류와 잘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벙커 광고, 네. 벙커 주방 메뉴 광고는 여기까지. 예. 네. 저희가 잘 먹으면서 방송하겠습니다. 좀 더 해주셔도 됩니다. 예. 저희가 또 다른 광고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서는 돈을 받아요. 예. 더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좀 다음에 새로운 메뉴 또 나오시면. 예, 나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때는 플레이 종류와 아, 상대 예. 반응까지 같이 예. 아, 다음 메뉴는 치킨을 개발하고 있고요. 자, 알겠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이제 우리 돈 받은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그 새로운 메뉴 친노 파인다를 예. 갖고 만나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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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한일 관계 개선의 주춧돌이 되어온 참교육 팟캐스트 아브나이 니온고에 광고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02-771-7707로 전화해 내선번호 1번을 눌러주세요. 딴지 그룹에서 아브나이 니온고에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딴지.master@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이끌어온 아브나이 니온고에 광고를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이제 딴지 그룹에 물어보세요. 우리 그 샴푸 광고 아직 안 들어왔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예명. 와.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 아니, 저번에는 미리 미팅을 했다고 얘기한 거고, 형 혼자서 방송에서 얘기한 거잖아. 그래? 아, 난 확정된 줄 알고. 제품이 아직 안 나왔다니까? 제품이 나야지 광고를 하지. 신제품이. 네? 출시가. 말했잖아. 광물질을 아직 다 못 구해서. 지금 아예 매진을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들어오면은 이제 시작하는 거지. 언제 들어오는데? 한 1주, 2주 정도? 그래? 그 뒤부터 이제 시작. 확실해? 응. 물건이 안 한데 어떻게 광고를 해? 그래서 하자. 심심한데. 자, 그 샴푸 이름 뭐라고?
파나세아. 파나세아. 네. 판아세아예요? 아니면 파나세아예요? 파나세아. 그러니까 판아세아가 아니라? 네, 파입니다. 파뿌리 할 때 파입니다. 자, 본격 제우메디칼 홍보 방송. 아, 왜 굳이 갑자기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제우메디칼 홍보 방송이래. 파나세아 샴푸 니온고. 예. 파나세아 니온고입니까? 네, 파나세아 니온고. 예. 아니다. 그 치약 이름은 뭐라고요? 치약은 파나세아는 샴푸 이름이고. 파나세아는 샴푸고 치약은 파인프라입니다. 파인프라. 예. 아, 파인프 파인프라. 네. 파나세아 니온고. 예. 아, 길다 씨발. 예. 파나세아. 어쨌든 니온고. 제우메디칼이 중요한 거지. 예. 네, 본격 제우메디칼 홍보 방송 아브라인 니온고. 오늘 시간은 예. 아, 근데 이러다가 광고 안 들어오면 어떡해? 그래서 쓰레기 되는 거죠. 우리 니린이들이 악플 달고 그 회사 홈피 가갖고 니들이 예. 사람이냐. 예. 마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예. 별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시간은 네.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 왜 중요하지. 청자와 소통하는 시간이잖아. 무결점 방송. 네. 무결점. 결점을 찾아내봐. 결점 하나 있죠. 뭐요? 마사오. 아, 예, 딱 하나 있습니다. 와우. 예. 야, 반박의 여지가 없네. 네, 그렇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어. 예. 자, 오늘은 오늘의 반성회. 네. 견어 한세까이. 그렇죠. 오늘 과연 우리가 반성할 그리고 네. 죽돌이가 또 반성해야 할 네. 것들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왜 죽돌이만 있습니까? 마사오는 왜 안 들어갑니까? 무결점. 아, 예. 아. 본인의 존재 자체가 결점이기 때문에 반성할 게 없군요. 예. 야, 무엇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예. 오늘은 아부나인 연구 뭐 맨날 팟빵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오늘은 우리 본가 딴지 라디오 게시판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올라온 게시물은 곧질러님이 문득 드는 생각이라고 네. 남겨주셨습니다. 오프닝 듣다가 죽돌님 아아 이거랑 마사오님 컴온 따라 부르게 되는 건 나 혼자인가? 마사오님이랑 마찬가지로 전편에 뭐 했는지 기억 안 나는 건 나 혼자인가? 예. 아, 그 밑에 김우라 오타쿠야님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뭔가 코너 코너 코너들이 많아져서 쓸데없이 콘텐츠가 늘어나 이것저것 관리 안 되는 느낌이랄까요? 방송의 연속성이 없어서 진행자들도 니린이들도 아리까리입니다. 이거 우리 반성해야 될 점이네. 왜요? 연속성이 있어야 재밌지. 연속성 있죠. 그리고 니이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탁탁탁 진행되는 맛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근데 지금 너 어디를 읽고 있니? 그 제일 첫 번째 게시물 문득 드는 생각. 아 아까 내가 링크까지 찍어줬잖아. 아. 뭐라 그랬지? 뭐야? 좀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막 할 때 있잖아. 김우라 오타쿠 형님이 만든 거 아아 아 하는 거랑 카몬 이런 거 따라 부르게 되는 건 나 혼자인가? 아니 다 그래. 네, 전편에 뭐였는지 기억 안 나는 건 나 혼자인가? 다 그래. 되게, 답변 되게 성의 없다. 막 연어 씹어 먹으면서. 네. 아 거기에 이제 김우라 오타쿠 형님이 네. 뭔가 코너 코너 많이 만들었는데 늘어났는데 관리 안 되는 느낌. 네. 연속성이 없어서. 네. 이런 것도 이제 말하면서 우리가. 아 근데 연속성이 왜 없어? 없지. 일단 형이 기억을 못 하잖아. 뭘 전편에 뭐 했는지. 내가 지난주 일이 생각이 안 나. 항상 그렇죠. 그래? 뭐 새롭게 말해요. 끝이야. 끝이야. 응 수긍하고 끝나는 거야. 형의 장점은 수긍은 잘한다는 거야. 네. 잘못도 많이 하지만 수긍도 잘합니다. CCTV님. 네. 아 불안님은. 네. 뭐야 쓸데없는 얘기다. 같이. 아 편지가 있네요. 그거 내가 읽어야지. 네. 죽돌님에게 편지. 이거 CCTV님이에요. 네. 저 같은 개저씨가 아 개저씨야? 다음. 아 왜? 읽어줘. 편지라도 남겼는데. 개저씨 글을? 예. 여자 글을 읽어야지. 개저씨 글을 왜 읽어? 여잔지 남잔지 또 어떻게 구별해? 저 같은 개저씨. 예. 자기 스스로 개저씨라고 하잖아. 예. 아 근데 CCTV님 우리 방송에 많은 피드백을 해줬던 분이란 근데, 말이야. 예. 근데. 트윗에서 네. 17세 여고생이라고 하는데 네. 뭐 군필이고 막 이렇잖아. 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저 같은 개저씨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23살의 아가씨일 수도 있어. 네 그렇죠. 자기 위장을 하는 걸 수도 있어. 네. 일자. 그게 중요한가요 그렇게? 네. 저 같은 개저씨가 가진 콘텐츠가 남 놀리는 것밖에 없어서 여혐이라고 계속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역지사지로 죽돌님의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개저씨들에게 놀림을 당하실 텐데 엄청난 스트레스겠네요.
놀린 거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얼마 남지 않은 머리를 걸고 반성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된다. 우리 저번 방송에 그 형 기억을 못 하잖아. 저번 방송에 그 얘기 했잖아. 우리 스토커 얘기하면서. 스토커 얘기하다가 이렇게 스토커 얘기를 했어? 아, 진짜 이거 뭘 방송을 전편을 항상 기억을 못 하니까 다 설명해 줘야 돼. 내가 어떤 느낌인지 아냐? 어? 네가 지금 그럴 때마다 한 반년 전에 방송한 걸 가지고 생각해 내라고 하는 느낌 같아. 아, 네 얘기를 했구나. 저 방송에서는 일본 아이돌이 칼로 찔려가지고 사고 난 그 스토커 당해가지고 스토킹 당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 얘기했고 그건 기억이 나고 그걸 얘기하면서 네가 네 경험담을 얘기했다고 그건 기억이 안 나. 그거 듣질 않은 거야 나는. 뭐 어쨌든 그 얘기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꾸예요. 그러게요.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유. 네. 이거는 제가 읽을게요. 마사오님 달라 보이시네요. 지금까지 이미지상 피하지방이라는 헌생명을 잉태하고 앞으로도 평생 잉태할 분으로 묘사되어 운동과는 먼 줄 알았는데 야구팀에서 2루를 맡아 하다가 크게 다치셨다니 멋있네요 라고 합니다. 밑에 CCTV님이 철봉 운동의 마스터. 네. 아브락삭스님이 분당 손진동수 기네스 기록 보유자. 한국의 골드핑거.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마성우님이 뭔가 운동을 한다는 이미지는 없었나 봐요. 저한테 운동신경이 뛰어납니다.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노나님. 네. 가업걸 마사오 에디션 듣다가 빡가는 목소리 다음에 죽돌리 목소리 나오니까 막 지적인 것 같고 엄청 멋있게 들리고 으흐흐. 여자란 청각에 약한 존재인가? 아니 마사오 에디션을 듣고 왜 죽돌이 얘기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만지 이거 하냐? 짜파게티를 먹고 점점점 그래서 클릭을 딱 했더니 비빔면은 8도 이 얘기 아니야?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아, 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반성회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새로움이 반해를 봐라. 짜증내. 김우라 오타쿠야님, 이거 봐. 맨날 글 남기는 사람들이 한 8명? 한 12명? 아, 형, 근데 이렇게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들어도 이렇게 글 남기는 데가 없어. 이게 그래? 딴지 라디오가 얼마나 들어와서 글 남기기 힘든 구조인데. 그거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제가 게시판을 다 이렇게 훑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 그분이에요. 다 방송 게시판 달라도. 근데 아부나이는 좀 특이하게 아부나이에만 글 남기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딴지 듣는 분들은 딴지 라디오 전체를 듣는데 아부나이만 딱 듣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알아?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고마운 거야. 왜요? 왜 그런지 알아? 왜? 그 다른 방송을 다 듣는 사람들은 아부나이 내용고를 창피해. 그리고 아브라인 이용고만 듣는 사람들은 딴지 라디오를 창피해. 무슨 차이지?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아무튼 김우라 오타쿠야님 두근두근 초대를 받았네요. 영광. 뭔 소리야? 아 진짜. 저작권 포기 어쩌고 양도 어쩌고 그런 내용이 있던 것 같은데 녹음 파일이 이상하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안 들렸다 칩시다. 식사 대전 및 녹음하는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군요. 꺄꺄 따로 메일 드리겠습니다. 재밌겠다. 되게 성의 없이 읽는다. 뭐라는 거야, 진짜. 쟤. 근데 조금이라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방송을 하지. 아이고 내가 이웃이면서 듣지 말고. 아 그거 다 먹지 말고. 언어가 부드러운데 이해 끼네. 아 이게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잖아. 내가 항상 말할 때마다 지난 방송을 다 설명하면. 이게 정치자들도 똑같아. 아니야. 그러면 잠깐만. 아 그러면 알겠는데 그런데. 저작권 포기 어쩌고 양도 어쩌고는 있던 것 같은데 녹음 파일이 이상해서 잘 안 들린 것 같으니까 안 들렸다 치제. 오지 마. 저작권하고 양도 포기 각서, 저작권 양도 각서지. 그걸 써갖고 오시면 출연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DK 라니스터님. 이거는 새로미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괜찮은데? 에피소드 10회 후기. 네. 마사오님. 암만 사실이고 친하고 농담이라도 콤플렉스 있는 탈모인께 대머리라고 놀리셨던 걸 여태까지 별일 아닌 듯 여기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개인적 차별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그러시면 안 되죠. 상대방이 싫다고 말하면 하지 말으셔야죠. 진짜입니다. 차별 받아본 사람이 오히려 차별하는데 익숙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음 반성회에서 꼭
필통님께 그동안 미안하고 죄송했다는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싫은데? 되게 쓰레기다. 싫은데? 뭐, 듣는 척이라도 해. 아, 싫은데? 아니, 야, 나는. 야, 밑에 CCTV님, 올소 천만 발광머리인들에게 사과하라. 전 세계 탈모인들이여 골기하라. 골기하라 민두노총. 발기하라 민두기둥? 이건 아니고요. 어쨌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생각을 하지 장애인이야. 안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이야. 예. 뭐, 사고로? 네. 다리를 잃었어. 어, 예. 오, 처음 알았네요. 마사오님 그런 거. 아니, 나는 아니고. 아, 본인이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예. 어떤 장애인이야. 예. 아, 깜짝이야. 난 지금 의족인 거 몰랐는데. 다리를 잃었어. 예. 또는 뭐, 어떤 신체적인. 네. 어떤 사소하든 심각하든. 네. 어떤 장애가 있어. 네. 뭐 청력이 귀가, 오른쪽 귀가 안 들려. 아, 저 오른쪽 귀 안 들려요, 잘. 예. 병신. 아니, 잠깐만. 어떻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나와? 너니까. 말하자마자, 와. 너니까. 와. 아니까. 와, 진짜. 그럼 안 돼. 예. 내 말은, 그럼 안 된다는 거야. 야, 언제든지 병신을 말할 준비가 아니, 돼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네요. 뭐, 시력이 한쪽이 안 좋아. 네. 뭐.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장애니 뭐니 이걸 다 떠나서. 네.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걸 가지고 네. 피부색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네. 성별이라든지 뭐 장애라든지 이거 자기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그 어떤 차별이나 네. 그런 그 그건 받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마사오님은 마사오로 태어났다는 걸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돼요. 내가 마사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네. 그건 내 알겠어. 네. 알겠는데 네. 대머리는 예. 놀려야 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불가능한 일처럼 말해요. 야 이거 미치겠네. 예. 이거 어떻게 이해시켜야 되지? 예. 아, 대머리는 예. 위험하지 않아요. 예. 되게 좋아한다. 참고로 밑에 아브라삭스님이 그렇게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할 것 같냐? 역시 잘하셔. 네, 그렇습니다. 자, 참 아쉽게도 이거는 저희가 반성의 시간에 소통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마사오님.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납득시키지? 이거는 자 암만 사실이고 친하고 농담이지만 네. 컴플렉스가 있는 탈모인에게 대머리라고 놀리셨던 걸 별것 아닌들 여기는 건 잘못이다. 네, 맞습니다. 잘못입니다. 네. 콤플렉스가 있는 탈모인에게 대머리라고 놀리는 건 잘못인 거 맞아요. 예. 멈출 수가 없네. 뭐 어떡하지? 되게 나쁘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이거는 뭐 네. 제가 대신 그러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그래요. 아, 그럼 뭐, 예. 그럼 네가 해. 알았어요. 예. 너 저 필독 만나면 미안하다고. 알았어요. 내 대신. 예. 자, 그다음 오스카. 내가 법적 대리인으로 임명할게. 그 부분만큼. 아, 알겠어요. 뭐 항상 뭐 마사오님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건 익숙합니다. 네. 예. 오스카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마사오님 질문. AV 전문 MC 마사오님 하타노 유이 방한했을 때 아부나인 이용고에 초청하셨어야죠. 취향이 아니신 건가? 하타노 유이라는 분이 되게 유명한 분인가요? 네, 하타노 유이가 그 게임, 모 게임 때문에 네. 방한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인 이용고에는 굳이 섭외를 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또 스케줄도 빡빡했고 네. 저희가 아니라 그쪽이 네. 그리고 모 첩보원이 네. 모 관계자가 이제 잠입을 했죠. 어, 그렇습니까? 하타노 유이 거기 아, 행사장에 첩보원이라 봤자 미노루님 아니니까 맞아요. 예. 걔 하나밖에 없네. 예, 그러게요. 네. 가서 뭐 보고 왔죠. 예. 그리고 한 7월 달에, 네. 깜짝 놀랄 만한 소식들이 아니지, 소식이. 7월에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되게 예. 뭔가 되게 건방지다. 남아있기. 네. 건방지다. 남아있기. 마사오님의 본명. 기무라 오타쿠야님이 남겨주셨네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철봉을 따먹은 어린이. 쉬는 시간마다 달려가 철봉을 따먹던 그 이야기를 할 때 상호야 내려와라고 하지 않았나요? 오, 본명이 마상호셨군요. 아, 상호는 예. 저 우리 물뚝심송님 본명이 박성, 아, 이 형은 성호구나. 박성호. 그렇죠. 박성호죠. 예. 아, 뭐 내 저 본명이 왜 궁금해? 뭐 중요한가? 예. 아, 참고로 그때 마상호님 발음이
부정학께서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원래 이름은 권창호입니다. 예. 권창호입니다. 그걸 왜 굳이 예. 김창규야? 그걸 예. 왜 굳이 얘기를 하니? 권창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창규 씨. 예. 이렇게 해놓으면 뭔가 나중에 나쁜 일이 벌어질 때 좋을 것 같아서. 예. 아밍아웃은 박해의 시작입니다. 님. 베르사유의 장미라. 네. 창규 기자가 비슷한 사람이라 했는데 마사오 지상이 베르사유의 장미라 했을 때 뜨아. 그래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베르사유를 녹화해서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봤었죠. 오, 팬이 있었네요. 웬만하면 거의 모든 등장인물을 외우고 있습니다. 창규 기자가 베르사유 누구 하길래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만화 19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입니다. 폴리아크 백작 부인에게 딸이 둘 있습니다. 한 명은 그녀가 젊었을 때 버린 딸로 로잘리. 또 한 명은 샬롯. 네. 폴리아크의 야심을 위해 샬롯을 늙은 공작인 오를레앙과 결혼을 시키려 합니다. 거기 나오는 공작이 오를레앙 공작이 마사오 지상과 가장 흡사할 듯. 궁금하네요.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샬롯은 오스카를 사모하였죠. 샬롯은 파티에서 오를레앙 공작에게 손등에 키스를 받고 자신이 더럽혀졌다. 예. 자신이 더럽혀졌다고 분수에 가서 손을 연락에 씻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건물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이걸로 그녀는 꼭대기에? 나는 손을 깨끗이 씻었어. 그래서 나는 다시 순결하고 아름다워졌어. 이 하얀 장미처럼 결혼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녀는 건물에서 떨어집니다. 에? 이걸로 떨어져요? 이걸로? 마사원님한테 손등에. 아니, 오를레앙 공작. 아니, 내가 아니라. 어차피 또, 어차피 그게 그거잖아. 죽였네. 참고로 그 하얀 장미는 오스카리 그녀에게 준 장미입니다. 정말 슬픈 에피소드입니다. 지금 다시 봐도 슬플 거면 아니야 이상해. 아니 근데 손등에 뽀뽀 한번 받았다고 떨어져 내리는 거는 또라이지. 형한테 그쵸. 받으면 그럴 수 있나? 어쨌든 자 뒤돌리면 맨날 빨아달라 그러고. 나 순수한 의미로 한 거지. 그치 순수하게 빨아달라는 거지. 순수하게 빨기만 해달라는 거지. 야 사석에서 진짜 내가 잘 설명했는데. 마사오 공작은 아예 그냥 오를레앙이란 말도 뺐어. 예. 마사오 공작은 예. 앞으로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알았죠? 손에 뽀뽀하면 안 돼요. 레미니스 빠져드네요. 예. 그건 뭔 소리야? 레미니스 빠져드네. 교실 칠판에 오스카 이름에다가 제 선을 붙이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불러라라고 했었죠. 으하하하. 친구들이 드디어 맛이 갔구나 했었죠. 제가 살면서 아는 앙드레는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고 앙드레 김 한 명은 고 앙드레 김 선생님. 네. 다른 한 명은 앙드레 그랑디에. 네. 앙드레 죽었을 때 얼마나 울었던지 지금도 앙드레 생각하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앙드레 추억이란 이리도 아련하네요. 아무나이가 나에게 이런 추억에 빠지게 할 줄은 몰랐네요. 크크크. 야. 근데 마서원님이 아밍아웃은 박해의 시작입니다. 님은 추억에 혼자 빠져서 좋을지 몰라도 네. 갑자기 오를레앙 공작이 마사오 공작이 되고 네. 마사오가 손등에 키스했던 이유만으로 멀쩡한 아가씨가 탑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예. 뭐 이렇단 얘기하냐. 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러게요. 아 근데 뭐 마사오님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안 그렇거든요. 예. 딴짓 총수. 예. 마사오님이 지렸을 영화 장면.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아 미치겠다. 성룡이죠. 아 그런 것 같네요. 이거 예. 이 포즈 맞아요. 예. 이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웠는데 예. 인정합니다. 이 포즈 그대로예요. 네. 아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제 기억으로는 이게 성룡 영화인데 왜? 아 이거 텔레그램에 올려. 예. 이 봉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봉이 아니라 그 전구 까막 달려 있는데. 그거를 잡고 내려오면서 탁탁탁 하면서 깨지면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나노나님이 돌기형이네요라고. 예. 아. 아브락삭스님은 아 빵 터졌어요. 사무실에서 미친놈 됐어요. 예. 예. 나중에 텔레그램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CCTV님 죽돌은 보아라. 네. 지금 터져 죽은 FP15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순수한 죽돌님과 초옥님이 그립습니다. 14년, 15년도에 무슨 약을 타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순수함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진짜 순수한 미노르님과 세대 교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순수함을 되찾거나 아니면 세대 교체를 원합니다. 예. 더럽혀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런가 보네요. 아 이게 순서를 최근 거부터 이렇게 읽으니까 CCTV님이 아까는 아 그동안 놀려서 미안하다 했는데 이렇게
야, 색대 교체를 해! 막 이래서, 아, 이렇게 되네요. 이런, 이렇게, 죄송합니다. CCTV를. 그러니까, 어, 기분이 묘한데. 순서대로 읽어야 된다. 예. 어, 나노나님. 네. 이 양반 여기서 사네, 그냥. 예. 일을 안 해? 그러게요. 어. 나노나님은 자주 보이시네요. 나노나님이 수험생이셔가지고. 어, 그래? 네. 공부를 해! 어, 세로비는 어떻게 알아? 그냥 트위터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어. 뭐 공부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아, 고등학생이요? 아니, 아니요. 어. 그러니까 뭐 어떤 시험 준비하시는 분 같은데. 그러니까 아. 공부를 해. 이런 짓 하지 말고. 왜 공부하다 보면 팟캐스트가 되게 잘 듣기 좋잖아요. 아. 어, 그래서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방송과 관련된 의견을 남기라길래. 네. 라는 제목입니다. 감상문. 마사오야지. 나는 아예 그냥 이게 일반 명사가 돼버렸다. 그러게요. 고유 명사가 돼버렸다. 마사오지상. 마사오야지. 이렇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마셈. 에블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뭔 소리? 죽돌 송편찡과 빨래집게 성여자 미노루짱의 만자이 브라자 결성을 적극 지지한다. 아, 죽돌 송편찡. 너는 왜 송편이니? 아, 예전에 그 케이블 방송할 때 그냥 방송국에서 마음대로 자막을 이렇게 넣었어요. 송편 같이 잘 빚어진. 죄송합니다. 뭐예요? 너무 그렇게 웃지 마. 아, 본인이 송편같이 잘 빚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그 방송에서 대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무슨 개수작이야? 뭐야? 자, 죽돌 송편찡. 착한 척, 순진한 척, 티나요. 점점 들을수록 왜 마사오야지랑 친한지 알겠다. 예. 새로미 PD님, 고생 많으셔요. 오염되지 마세요. 미노루찡, 어서 돌아오라기요. 네. 이 방송이 나갔을 때는 아마 미노루짱, 미노루님이랑 같이 한 방송이 이미 나가 있는 상태일 겁니다. 네, 맞아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참고로 새로미가 오염되지 말라고 하시는데, 새로미가, 어, 저희는. 아니, 바로 밑에 있네. 사무실 쓰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새로미가. 바로 그 밑에 있어. 예. 어, MC 가라님이, 예. 새롬님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런 의견 있습니까? 예. 어, 초옥님의 귀염귀염으로 시작한 일부는 뭔가 변태스럽지만 교육방송이다 라는 느낌이 있었으며, 네. 호요연님의 무심함과 츤드레 같은 면으로 지상 최강의 변태력을 자랑하는 마사오찡과 은연중 음침한 변력을 뽐내는 죽돌립의 변력을 막아섰다. 네. 근데 3부에 들어서면서 뭔가 봉인이 해제된 듯한 느낌이다. 어디서부터가 문제일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왜 순풍에 부채질하듯 물들어왔을 때 노젓는 변태력과 함께 이성을 잃어가는 두 분의 모습에서 뭔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에 고민해보니, 아. 새롬님이 문제였다. 아, 저희가 지금 브레이크를 안 걸고 있다라는. 방송계의 병신력이라면 둘째 가면 서로 딴지해서 최고의 양대 산맥인 아니와 가업걸의 공통점은 새롬님이 있다는 것이고, 오, 네. 이젠 아니의 꼬추꼬추를 외치며 변태력을 백치미의 귀염으로 중화시키던 그분도 암만 변태력을 발휘해도 할 테면 해바라시게 무시한 그분도 이제는 없기에. 이젠 마사오짱과 죽돌리며 찰흙빛 숯과 같은 변태력에 검은 바람과 같이 음침하고 새빨간 음탕함을 바람처럼 불러일으켜 더욱더 교육방송이라는 주제를 날려버린 채 활활 타오르는 활락상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다. 네. 조금 더 이성을 잃으면 어쩌면 에바야의 초옥이나 자신을 가둬두는 알을 깨고 나오는 데미안의 새처럼 더욱더 변태 중에 병태, 킹 오브 변태, 변신이 되어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네. 기대해봐야겠다. 어, 참 뭔가 그럴듯한 감상문인데 내용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 새로미가 문제다라는 아니에요. 뜻이네요. 이게 타이밍이 이상해서. 왜 걸그룹도 보면은, 예. 초기에는 청순한 컨셉 하다가 갈수록 섹시한 컨셉으로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는 건데, 제가 어떻게 있는 것뿐이지 제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합니다. 뿜까시네. 네. 자, 다음. 와가마마 마사오. 만렙 오징어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와가마마 마사오라고 하면 이해가 딱 될 듯. 아, 다른 그러니까 사람의 의견은 그저 뭐야, 와가마마하고, 예, 아, 거기에 대한 그 설명을 아마엠보하고, 예. 그 두 가지에 대한 뉘앙스 차이를, 네. 한참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얘긴가 보지. 그러게요. 다른 사람의 의견은 가볍게 무시하며 뻔뻔하게 자신의 의견만을 강하게 주장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마치 재미없는 방송은 다 니린이 탓이라고 단언하는 쓰레기 같은, 아, 마사오님 같은 운동. 아마 엠보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견을 내게끔 어리광을 피우는 것이라 보면 되겠죠. 보통 여자분이나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대부분 이쪽에 속하지 않을까요? 물론 와이프는 와가마마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제멋대로 해요? 그렇죠.
그래요? 야, 새로운 솔직하게 한번 내가 말하면 잘 안 들으니까 새로운 네가 얘기해 줘. 제멋대로 와주신대. 와가마마.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줘. 뭐 아, 오늘 또 보면은 이제 일찍 오셨잖아요. 저희가 7시 녹음인데. 그치. 근데 일찍 오셨다고 티를 어찌나 내시던지. 아니, 제가 7시 넘어서 오지도 않았어요. 딱 맞춰서 왔거든요. 그쵸. 근데 막 제가 오니까 오자마자 막 시계를 막 보라고. 네. 네가 6시 55분에 들어왔더라. 네. 내가 짜증을 좀 냈지. 네. 야. 좀 일찍 다녀. 형은 진짜 그게 신기한 것 같아. 뭐가요? 뭐랄까. 이거, 이거. 곱게 자랐어요. 아. 곱게 자라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네. 아. 곱게 자란 사람 비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곱게 자라면 그렇게 됩니까? 곱게 자랐어요. 그, 혹시 식물인간처럼 지냅니까? 주위에서 그냥 다 먹여주고 누워있으면, 응다도 받아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제 생각엔 35살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기억도 남이 대신해주고, 예. 자, 다음 게. CCTV님이 또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내가 봐봐, 내가 봐봐. 나노나, CCTV, 예. 히무라 오타쿠야, 예. 또 뭐야, 아브락삭스. 예. 지금 내가 언뜻 생각하기만 해도 예. 한 12명 돼. 아주 살아. 아, 또 팟빵으로 넘어가면 또 다를 거예요. 자, 님이 듣다가 느낀 건데. 이번 거 심하게 망할 것 같아요. 저번에도 가족 얘기 노잼이던데. 아, 맞다. 외계인이 나오면 당연히 촉수물로 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길래 외계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꼬라지가 나오죠? 정말? 그리고 FBI였나? 걔네가 나오면 당연히 막 그 뭐냐 그 여자를 꼬시려고 채찍이나 촛농 같은 걸로 유혹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로직이 머리에 박혀있길래 정말 이래도 듣게 되다니 마사오 나쁜 남자. 예. 여자예요? 아니 형 보고 말한 거지 이제. 아니 나쁜 남자 하는 거 보니까 네. 우리 저 CCTV님이 여자예요? 아, 아까 자기가 읽었잖아 개저씨라고 자기 말한 거. 그 사람이야? 이제는 이제는 20분 전에 한 것도 기억을 못해. 아, 그래? 예. 이제 이 양반 거 읽지 마. 와. 아 근데 우리 스토리에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 네. 요즘 보면 형이 스토리 너무 대충 준비하는 것 같아. 예전에는 2년 전에 미리 준비했잖아.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시간이 촉박해서. 네. 스토리에 더 신경을 써주세요. 꺼내야겠네. 네. 금고에 있던 아, 3년 전에 써놨던 시나리오를 꺼내야겠어. 아 이거구나. 제가 이제 이 방송 마이크를 켜기 전에 네. 뭐야 제목이 뭐 이래. 마사오님의 자위 첫 경험을 듣고 얘가 내 첫 경험을 어떻게 알아? 깜짝 놀랐죠. 본인이. 네, 깜짝 놀랐죠. 그렇죠. 좋은 방송 자기가 말해놓고서. 그러니까 내가 그랬더니 네. 니들이 막 웃었죠.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입으로 얘기해놓고.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방송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구나. 별짓을 했으면 좋겠어. 뭐라도 기억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네. 크와왕님. 예. 마사오님의 자위 첫 경험을 듣고 네. 전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시작했는데. 오, 그래요? 물론 자매는 안 나오죠. 자매. 느낌만 쎄할 뿐. 그래, 쎄하다니까. 어, 그래요? 어, 난 초등학교 4학년 때도 정액이 안 나와서 쎄했어. 그러니까 쩌릿했어. 어이구야, 어이구야. 지금 같으면, 어이구야, 어이구 좋다. 어이구, 어이구. 아, 뭐야. 어이구, 시원하다. 아, 그건 뭐 온천에 들어가는 아저씨야.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 이런 느낌일 텐데, 예. 그때는, 이랬지. 오 신기하다. 자세한 방법과 설명은 생략하지만 한동안 있다가 초딩 고학년 때 다시 시작했다는. 오 그러면 우리 한번 서로 다 자기 첫 경험에 대해 고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재밌지 않을까? 아니 근데 신기한 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면은 그러면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어리니까 안 나오지 바보야. 오 아 안 나오는데 계속해 그러면? 아니 걔 안 나오는데 그 쩌릿한 느낌 있잖아. 되게 신기하다 근데. 어릴 때 하면 여기 이제 댓글은 조기 교육 크크. 네. 이거 이제 앞다투어 자밍 아웃을 하는 게 아닌가. 네. 빠르시군요. 생각해 보니 전 어릴 때 퍽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처음 배웠고 포르노도 목사님 집에서 제일 먼저 본. 그러게요. 암살 전문가님 어떤 삶을 살아오셨길래. 그리고 뭐 사실 적당한 자위는 몸에 좋다고 하죠. 예. 그래요? 네. 난 근데 왜 건강하지가 않지? 내가 그나마 이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그거 덕분인가? 예. 너무 많은 건 아닌데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인가요? 그 정도면은 뭐. 예. 뭐가요?
뭐 좋다고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 아니야? 아닌가? 도대체 가위를 이 닦는 거하고 착각한 건 아닌가 혹시? 아니? 우리 와이프랑 나랑 그 격론을 벌인 적이 있어요. 네. 이를 하루에 두 번 닦아야 한다? 한 번 닦아야 된다. 그런데 적어도, 그런데 우리 저 세롬이는 도대체 자위를 몇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죽돌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도 아 그래요? 아. 옛날에 그 기사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 태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자위를 한다고. 아, 그러니까? 예, 네. 그런 기사 있었죠. 진짜? 네. 왜? 정확한 제 이유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그 사실만 나왔었나? 네, 맞아요. 네. 그걸 어떻게 알았지? 뭐 초음파로 찍고 아니, 있었겠죠. 아니 그 애 입장에서 네. 이게 좋은 걸 어떻게 알아? 근데 만져봤나? 지가 이제 만지는 건가? 참 알 그건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자위는 네. 정말 이 숨 쉬는 것과 같다니까. 아. 본능적으로 하는 거, 본능적으로. 그리고 뭐 나쁜 게 아니야. 설문에서 이런 게 있죠. 뭐 이렇게 말하면 웃긴데 고학력일수록 자위를 많이 한다. 아니 근데 나 그럼 내가 지금 저 나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난 우주선 만들고 있어야 되는데 예, 어? 그러게요. 그 뭐 대머리 치료법이라든지 예. 뭔가 에이즈 치료법 예. 뭐 뭔가 인류 그 역사에 예. 그 기여하는 예. 뭔가 위인이 돼 있어야 되는데 뭐 모르죠. 마사님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렇지 또 뭐 그래.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예. 그래 뭐다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노벨 화학상 막 이런 거 받고 그래서 막 인터뷰하면서 비결이 뭡니까 자위 자위 됐스 네 뭐 모릅니다. 또 마선인 같은 사람이 또 외국 나가면 예. 자 콜로콤즈님 네 저도 아가씨를 봤습니다. 아 영화 아가씨 오늘 영화 아가씨를 봤는데 자막 없이도 알아들을 수 있었던 두 단어 친꼬 많고 영화를 보고 나오면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아브라인 연구를 시즌 3까지 청취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 아는 것의 기쁨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시바. 시바가 아니라. 시바는 없습니다. 실바 아니. 실바 아니. 죽돌님과 찍지 아니. 마사요 교육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아가씨를 보면서 진짜 딱 아브나인 이용과 생각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들려가지고. 아유, 진짜. 재밌니? 아스로님 봤어? 아가씨 봤어요. 예, 좀 대중적이에요. 예, 볼만해요. 아,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 네, 그 야설 이런 걸 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위가 등장을 해요. 네. 일본어 방송이야? 아, 일본어 방송 아니지? 영화인데. 일본어 영화야? 그 배경이 일제강점기 시대거든요. 아, 일본어가 많이 나와? 네,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아브나인 이용구가 교육방송이라는 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공부를 뭔 줄 알았죠? 본인이 놀라지 마. 양심 있어야지. 예전처럼 일본어로도 안 해서 내 혼자 일본어 막 말하고 있는데 아, 맨날 그렇구나. 요즘에. 예전에 일본어 했어요? 예전에는 형이 막 말하면은 자기도 교육에 열의가 있으니까 일본어로요? 일본어로요? 했는데 언제부터 그것도 안 해.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아, 그냥 다른 하나 말하자. 이렇게 해서 말해. 자, 하나 해야 네, 괴물단지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업데이트가 충실한 것도 아니야. 진행자가 충실한 것도 아니야. 코너는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이상해졌다가 사라져. 자꾸 중구난방이라 듣는 사람들 인내심 시험에 고정 타겟도 점점 알 수가 없게 돼. 타겟이 품번 수행자인지 일어 배우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능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듣다 보면 이게 뭐지? 내가 왜 듣고 있지? 하는 생각만 들어. 뭔가 진행이 될라 치면 갑자기 삐삐삐 하더니 끊겨. 반대로 생각해보시오. 과연 광고주가 광고를 놓고 싶겠소? 특히나 시간 제한은 치명적이라 아로니아 삐 컴스테이 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거 재밌겠다. 뭘 재밌어 지금 걱정해 주는 거잖아. 아니 광고를 넣는데 네. 광고를 보통 예. 아까 뭐 저 파나세아 샴푸 파나세 예. 파나세 예. 아 파나세아 예. 파나세아 샴푸잖아. 네. 자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붙은 광고는요 파나삐 끝 이러면 재밌겠다. 그럼 안 되지 상식적으로. 궁금해. 아.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광고가 붙었던 때와 지금을 생각해보면 붙을 가능성이 참 적다는 게 개인 소견이에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광고가 저희가 7개, 8개까지 붙은 적이 있는데 지금 없는 거는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분석이네요.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생각이 없다. 네. 에, 아니 그게 아니라 방송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지. 아, 그래? 광고주들이 생각이 없다는 개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예.
독타 존스. 네. 일본 욕탕 이용 문화가 궁금하네요. 어, 괜찮네. 네. 이거는 언제? 독타 존스입니다. 네. 아, 독타 존스의 독타가 닥터. 네. 의 그 뭐라 영국 발음이라 그래야 되나? 네. 아, 독터. 독터. 닥터. 닥터. 독타 존스 의사는 아닙니다. 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일본어를 거의 못하지만 여행을 좋아하는지라 벌써 일본을 세 번이나 다녀왔네요.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질문은 이겁니다. 온천을 좋아해서 일본 여행 중 하카네 온센과 하코네. 아, 네, 하카네라는. 네. 하코네 온센과 AV 배우 이름입니까, 설마? 네. 아, 어, 그럴 것 같았어. 네. 아리마 온센에서 욕강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요. 그들의 욕탕 문화를 몰라서 애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온센을 이용할 때 우리네와 욕탕을 이용하는 풍습이 많이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거겠죠. 어떤 욕관에서는 이 방법을 프린트까지 해서 방에 두었더라고요. 하지만 내용이 부실해서 자세히 알기는 어려웠답니다. 죽돌님은 온천을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이쪽은 자세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탕의 종류라든지 탕을 이용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 탕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등 소상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뭐가 있나요? 살인? 아니야. 그건 강간? 아니요. 아, 당연히 안 되지. 네. 탕에서 하지 말아야 할 거. 그 일본에서는 다 범죄입니다. 그래? 어, 한국에서는 괜찮습니까? 아, 한국에서도 범죄. 한국에서는 강간이 괜찮습니까? 아니요. 근데 뭐? 살인이 괜찮습니까? 예. 본인이 그랬잖아. 예. 어쨌든 한국에서도 범죄입니다. 아마도 이후에 일본의 온천을 이용하려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PS 아마도 자연주의 마사오님은 세신을 멀리 하시니 잘 모르시겠죠? 네. 잘 씻는 편은 아니죠. 네. 댓글이 네. 초7763님이 다른 지역은 모르겠으나 예전에 북해도 갔을 때 경험인데 새벽에 탕 청소를 하면서 남탕과 여탕을 바꾸더군요. 아, 이런 경우 있죠. 모르는 네. 척하면서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게 해서 혼욕을 하게 하려는 전국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풍습이라고 듣긴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그거는 알아봐야겠네요. 네, 정확한 역사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동양에서는 음기와 양기를 뭐 아. 교환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많이 하죠. 예. 근데 이제 모르는 척 남자가 여탕, 여자가 남탕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가 남탕이었고 네. 저기가 여탕이었는데 네. 그걸 밤에 바꿔버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제 내가 바쇼로 그 A 장소로 들어가려고 딱 갔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여자 가슴이 딱 있고 네 씨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존나 두드려 맞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뒤에서 그 바꿔놓은 그 직원들이 보고서는 낄낄낄낄 이렇다는 얘기 아니야? 무슨 뭐 스토리입니까? 이분에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까? 경험담 아니에요? 아니 그 풍습이 그 얘기 아니야? 근데 좀 이상한 거. 그러게요. 이건 알아봐야겠는데 그 실제로 근데 저도 혼욕 그런 데를 몇 번 가봤었는데 안 갔을 리가 있나? 대바라지기는 할아버지랑 같이 갔어 어릴 때. 알겠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정정하셔. 아니에요? 가족 여행 갔었어요 어릴 때는. 아 가족탕 개념으로 혼탕이 많은 거예요? 아 그건 그러니까 혼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온천 같은데 밖에 노천탕 같은데 남자 여자가 같이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아 커서도 갔었다 어쨌든 가면은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자 아, 그래요? 여자분들은 그 젊은 사람도 가끔 있긴 있는데 타올로 다 당연히 가려요. 가슴이랑 아~ 이렇게 이쪽이랑 그리고 이쪽이 어디입니까? 그 망고? 그래 새로만 그래 예 새로만 참 잘 교육 받았습니다. 네. 남자들도 일본의 목욕탕 가면은 제일 많이 구분되는 게 한국 사람은 이렇게 안 가리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은 목욕탕을 가든 온천을 가든 항상 수건으로 여기를 가립니다. 아니 근데 네. 저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죽돌님이 왜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 하는데? 아니 수건을 가리는 포즈를 취하는 거잖아. 거기에 손을 떼. 아니, 그러니까 나도 습관처럼. 그러니까 자위를 하고 하니까 아니 습관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 욕탕에 갔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라고. 얼마나 지금 자위가 습관이면 습관처럼. 아,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요. 일본에 살면은. 그게 습관입니다. 예. 네. 일본에 살면 그게 습관이 돼요? 아, 일본에 가면 당연히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일본에서는 다 자위를 그렇게 하니까. 야, 그러면. 일본에 잠깐 유학 갔을 때 그 정도로 자위가 몸에 밸 정도면
아베 총리는 씨발 태어났는데 씨발. 그러니까 아니 이게 수건으로 가리는 게 습관이 돼요. 욕탕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근데 수건으로 가리는 게 습관이 된 것과 그걸 왜 지금 자꾸 손으로 네 거를 자꾸 이렇게 가리냐고. 이렇게 내가 두 손으로 이렇게 했잖아. 두 손으로 이렇게 한다고. 뭐 크나 보네요. 아니, 사이즈가 커요? 아니요. 두 손으로 아니 그러니까, 김밥이네 김밥. 아 진짜. 야. 하여튼 그렇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미가 말한 대로 가족당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제 많이 친해지신 남녀분들이 같이 데이트하러 가면은 일본 온천 가면 되게 좋아요. 노천에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뭐 혼탕이고 이러면 혼탕이 아니지 가족탕 같은데 하면은 참 분위기 좋고 좋습니다. 예. 괜찮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귀는데 네. 뭐라 그럴까 썸 타는 관계라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아직 서로 잠은 안 잤어. 네. 응? 관계는 안 가졌어. 예. 그런데 뭐 키스나 패팅 정도는 했어. 패팅? 그냥 물고 빨고 하는 거. 그건 그거랑 거의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잤어 아직. 네. 근데 안 잤는데 그걸 합니까?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 마선이면 순서가 그렇습니까? 좀 이상한데요? 패팅을 하는데 어떻게 썸 타는 관계예요? 패팅을 빼. 예, 알겠습니다. 썸을 타고 네. 손만 잡아봤어. 네. 키스도 안 해봤어. 네. 오케이 알았어. 키스까지는 해봤어. 아, 예. 그럼 그것도 썸이 아니지. 에이, 요새는 씨. 뭐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뭘 이렇게 까탈스러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공무원 시험 보니? 썸 시험이라고 있어요? 썸 4급, 에이. 썸 2급 뭐 이런 거 있어요? 에이. 아무튼 그래서 오케이. 그러니까 썸 타는 관계야. 에이. 그런데 네. 일본에 네. 여행을 가는 거지. 네. 노천 이제 좀 가족탕 이런데 네. 가리니까 네. 아니 씨발 가려는데 어째 네. 어? 하지만 같은 물에서 네. 어? 이렇게 딱 방구도 뿜 끼고 그 방구는 왜 끼니까 거기서 친근하게 방구 트는 거지 이제 뽀글뽀글 하다가 뽕 터지면 네. 냄새가 확 나고 그럼 까르르 하고 그런 거 있잖아. 아니, 어 미친 새끼 더러워 뒤지겠네. 안 그럴 것 같아요? 어? 그냥 더럽고 그냥 그러면서 친해져요. 아니면 유황 온천을 가든지 예. 막 그러면서 나 같이 한 탕에 들어있잖아. 네. 그래서 발도 보여주고 이거 뭔지 알아? 뭔데? 무좀 막 이러고 그러면 어머 더러운 새끼 뭐 이러고 예. 서로 그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예. 보면 이상하게 연애를 한다. 잠깐 이렇게 막 어머 하지 마 저리가 일로 와 하다 뭐 어머 이렇게 하는데 이 뭐라 해, 타올이 탁 예. 벗겨져 갖고 후루룩 내려가. 예. 어머 어떻게 개새끼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예. 이야. 아, 상상한 건데 지금까지. 아, 아니 그러면 같이 온천 안 가지 그 정도 썸이면. 그러면 그날 이제 투숙했을 때 네. 방을 비록 두 개 잡았더라도 네. 결국 한 방만 쓰지 않을까. 아 참고로 여기서 일본의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호텔을 이용하셨을 텐데 혼자 많이 가시겠지만 온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한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2인 1실을 써야 돼요 최소. 보통. 더 잘 됐네. 보통 방 따로 잡아야 돼 이 늑대 새끼야. 나도 따로 잡고 싶은데 여기서는 2일 1실밖에 안 된다는데 어떡하냐 이 쌍년아. 쌍년은 안 해도 됩니다. 서로 썸 타는 거야. 쌍년은 안 해도 됩니다. 굳이 뭐 개새끼야 막 그랬잖아. 서로 욕하는 관계.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온천에 갔을 때 뭐 주로 문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랬는데 자살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요? 되게 온천 같은 데가 사실 자연에 많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풍경도 좋고 마지막을 정리하기에 참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온천을 하고 다 정리하고 나서 그 방 안에서 자살한 경우가 많아서 내가 볼 때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예. 잘 놀러 왔는데 네. 자연과 네. 이런 걸 보면서 센치해지고 네. 막 이렇게 자신을 정리하고 네. 그래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놀러 왔다가 네. 옆에 여탕을 훔쳐보다 걸려서 쪽팔려서 죽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아, 보통은 그런 걸로. 예. 그렇다고 아니,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 근데 밑에 홀짝발대 민경춘님 예. 이 댓글을 자세히 달아주셨어요. 아, 붉은수염님 먼저. 예. 예전에 기타유자와의 온천에 갔을 때는 한글로 욕탕에서 때를 밀지 마세요라는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아, 예. 일본은 때를 안 밀죠. 하지만 요즘은 이제 많이 유행이 돼서 이제 놀러오는 일본 형들도 한국에서 꼭 때를 밀고 가는데 네. 요즘에는 좀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좀 유행이 돼서. 근데 이제
온천에서는 때를 안 밀죠. 아, 그렇죠. 온천에서는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태죠. 온천에서도 때는 안 밉니다. 온천에 들어가서 때는 밀지 않습니다. 아, 예. 자, 그 밑에 거. 와, 엄청 기네. 예. 홀짝 빨대 민경춘. 네. 오카마 죽돌이가 일본의 목욕 역사니 게이사우 아닙니다. 암튼 다 알려줄 테니 그냥 가서 조심할 만한 사항만 써볼게요. 일본인들의 목욕 개념은 더러운 몸을 씻으러 간다가 아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러 간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후로니 하이루, 욕탕에 들어가다인 거죠. 그냥 간단하게 비누칠하고 샤워하고 몸 담그는 테크트리로 그래서 목욕 시간이 짧습니다. 대신 온천에서는 하루 종일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2번. 그래서 그런지 때를 빡빡 미는 모습을 보이면 센토호에서 특히, 여기서 센토호는 동네 목욕탕이죠. 의아해하는 일본인들이 많습니다. 3번. 수건은 가서 빌리던지 삽니다. 쿠폰 문화가 발달해 있는 만큼 유명 온천들은 구글링 잘하면 무료 수건 쿠폰 정도 구하기 쉽습니다. 아, 민경춘님은 많이 가보셨나 보네요. 보통 수건을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프린트해서 가세요. 가끔 캡처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수건 쿠폰 얘기죠. 그냥 숙박하는 호텔에서 수건 가지고 가면 되긴 합니다. 4번. 10엔이나 100엔짜리는 소지하고 다니면 좋아요. 우산 꽂이, 신발함 등등 동전 넣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전 다시 나오니 꼭 회수를. 아, 뭐 동전 같은 경우는 왜 예전 온천이나 목욕탕 같은 데 가면은 안마기도 많습니다. 이렇게 통통통통통 해주는 건데. 예. 네? 왜 좋아요? 어? 이상한 상상했어요. 그거 있잖아. 그런 안마기 아니지. 이따만한 거지. 아, 주먹만한 거. 아, 그런 게 목욕탕 있으면 안 되지. 그거 너무 좋았네, 그거. 아, 진짜. 그거 사왔잖아, 이번에. 아, 사왔어요? 어. 아, 요거 니뽕이다, 지금 들어오면 되겠네요. 왜 옛날 목욕탕 같은 데 가면 그거 한 번씩 있어요. 되게 시원한 건데. 그 뭐, 몇뱅이씩 넣고 하면은 시원할 겁니다. 아, 5번. 가끔 칫솔이 있는데 치약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칫솔에 묻어 있으니 물 살짝 묻히면 됩니다. 아, 이 일본에서는 뭐 온천이 하도 많아서 하는데 뭐 저는 보통 이 동네 단위 되게 허름한 온천을 되게 좋아해요. 가면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돈만 몇백 엔 내고 물만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자기가 챙겨가야 됩니다. 6번. 남녀의 음량을 맞추기 위해 종종 욕탕 위치가 바뀐다고 야부리를 누가 까서 그런가 보다 알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아까 이 말했죠. 남녀 표시 잘 보고 들어가세요. 어떤 곳은 오전 오후 주기로 탕 위치가 바뀌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7번부터는 형 읽어줘. 일본 센터는 동네 목욕탕 개념입니다. 오픈 시간이 오후 3시, 오후 12시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일본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이용비가 저렴합니다. 대인 300, 400엔 정도. 일본의 동네 목욕탕, 과거 우리나라 동네 목욕탕 같은 느낌을 느껴보시려면 추천. 정말 동네 목욕탕스러운 곳엔 옷 넣는 사물함 대신 바구니에 옷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당황. 아, 민경춘님도 좀 약간 취향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전 이런 느낌 좋아하거든요. 사물함 같이 나무로 된 사물함에 바구니에다 그냥 옷을 넣고 그 목욕탕에 들어가죠. 탈의실 8번. 탈의실에서 옷을 벗는 순간부터 중요 부리는 가리고 다닙니다. 덜렁거리거나 폴짝이는 모습은 노노. 예, 예의입니다. 이걸 가리는 게. 9번. 문신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합니다. 입장 거부가 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이건 난 몰랐네. 근데 일본 센터에서 저는 문신한 사람도 꽤 보긴 봤는데 아마 예. 동네마다 좀 다른 경우가 있겠죠. 그게 그럴 거예요. 네. 그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네.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네. 문신은 거부합니다. 네. 라고 했는데 그게 정육점 김씨야. 예. 동네 목욕탕이니까. 예. 쌀집 박씨야. 예. 그럼 무슨 위화감이야. 그냥 동네 친구인데 예. 왔니? 예, 형님 오셨어요? 예. 이렇게 되니까 그러지 않을까. 네. 외지인인데 모르는 사람이 이제 문신을 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들어올 때는 사실 참 구분하기 힘들죠. 그러게요. 예. 10번. 목욕하다가 갑자기 여성분이 욕탕을 휘젓고 다녀도 당황. 여성분들이 관리하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아, 이거는 정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성분들, 아줌마, 때로는 젊은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새로미 나이대 20대. 아, 진짜요? 네. 분들이 와서 막 청소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죠. 네. 네. 11번. 맨스클럽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게이 사우나일 확률이 높습니다.
끝 총총총. 네. 홀짝 빨 때 민경춘. 네. 또 아프자님 이똥꼬님 이런 댓글 달아주셨네요. 일본 처음 갔을 때 가네자와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에 갔었는데 옥상에 노천 온천이 있길래 가봤거든요. 청소하는 아주머니 들어오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같이 간 사람한테 여기 뭐 이러냐고 물어보니 옆쪽을 보라길래 고개를 돌려보니 남탕에서 아주머니가 때를 밀어주시더라고요. 크크. 뭐 저는 안 밀었습니다. 그때 한번 깜놀한 뒤론 아주머니들 남탕에 들어와도 전혀 작아지지 아니 쫄지 않습니다. 예, 일본에선 이런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아 진짜요? 예. 세신까지도 아주머니께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게요. 이거는 아마 한국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세신사는 없었어요. 때를 밀거나 이런 거는 한국에서 들어간 문화라서 일본은 때를 안 밀거든요. 예. 요즘에는 뭐 이런 것도 하나 보네요. 신기하네요. 뭐 차이가 있어요? 일본 목욕탕이랑 한국이랑? 가장 큰 차이는 아까 말한 그 민경춘님이 워낙 자세하게 잘 설명해 줬네요. 가리고 다니는 거. 아. 예.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꼭 샤워를 하고 들어가는 건 뭐 똑같고. 일본은 말 그대로 그냥 담그러 간다는 이것만 명심해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뭔가를 씻고 우리나라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다. 이건 한번 나중에 온천 특집 한번 해야겠네요. 목욕은. 그러겠네요. 저희 다 좋아하니까. 예. 좀 그만 먹고. 그만 먹어. 거의 두 개가 없었어. 연어가 큰 게. 우리가 말 좀 해줘. 어? 말 좀 해줘. 네. 자, 어디까지 했죠? 여기 끝인데, 이제. 아, 끝이야? 예.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와, 너무 그냥 막무가내로 끝난다. 그래? 그럼 무슨 멘트가 있어? 오늘도 결국 무결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지 않았다. 네. 반성할 게 없었다. 네. 맞잖아. 반성할 거 많았던 것 같은데 하도 이제 적응이 되니까 정말 제 스스로 무결점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팟빵 건 안 읽었는데 다음 시간에 읽어. 예. 네. 가자. 다음 시간엔 안 읽을 것 같습니다만 예.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인 걸로. 네. 화이팅 하시고. 네. 건강하시고. 네. 그리고 벙커에 오시면. 근데 마지막 멘트가 되게 어색하지 않아? 맨날 삐삐삐해서 끝내다가 뭐 말하려니까. 거꾸로 감자를 거스로 오르는 저 힘찬 생연어 튀김. 네. 스몰 사이즈 15,000원, 라지 사이즈 27,000원을 사 드시고. 네.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 샴푸? 아니, 파나세아 샴푸. 파나세아 샴푸. 네. 아직 광고를 안 들어왔습니다. 쓰시고. 네. 만약에 파나세아 광고가 다음 주까지 안 들어오면. 네. 쓰지 마시고. 네. 그리고 악플을 다시고. 예. 그렇게 계속 잘 살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됩니다. 예. 네, 화이팅. 예. 간만에 그거 해주세요. 원래 간발의 하고 끝냈잖아요. 아, 그러게요. 아, 우리 새로미 폭탄 때문에 간발의 못했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뭔가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다. 원래 그냥 끊기다가. 하나, 둘, 셋. 간발의! 간발의! 이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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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빠 직급이 내 젖꼭지를 왜 만지냐 회상을 했죠. 네네. 저 더듬지 않습니다. 이게 더듬지 않습니다. 이게 더듬지 않습니다.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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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끄 오빠 직급이 내 젖꼭지를 왜 만지냐